2021년 2월 25일.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오늘은, 온전히 실험실에만 있는 날이었다. 오늘 본 사자성어는 풍전등화였고,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 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무슨 사고를 내가 칠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뭐 엄청난 실수는 뭐한건 없는 것 같아서 돌아올 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인지 풍전등화 이 사자성어를 봐서인지 더욱더 오늘 조심하려고 신경을 썼던 것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나에게 좀더 집중하는 걸로 여튼 그랬고 오늘은 이제 내가 실험실에서 꽤 제법 다양한 거를 하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마우스 관리 하는 날이기도 했고 셀 카운팅을 겸하면서 이제 서브컬처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 팁 정리는 당연하고 이제 SDS 젤을 대학원생분이 두 개를 총네 개를 만드는 거를 부탁을 하셔서 그것까지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걸다 하고 나니 뭔가 피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것들이 뭐 당연한 날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날인데 뭔가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되면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 되는 날인데 것들인데 이렇게 피곤하니까 아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를 적으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고 오늘 마우스 관리를 하면서는 이제 저번보다 마우스 케이지가 엄청 많아져서 좀 이제 이제 파악을 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었고 정리 준비는 뭐 금방 하니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려서 오늘은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원래 같으면 1시간 반 정도에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2시간 정도 걸렸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상 해보니 뭔가 실수했던 포인트들이 있었어서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조금만 더 빨리 생각을 했었으면 할수 있었을 텐데 할수 있었었을 텐데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 딱 실수한 게 있었고 이제 조금 더 집중이 바라 신경을 썼더라면 더블잡이라고 해야 될까? 두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전에 마우스 관리할 때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했어서 뭐 괜찮았었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마우스 케이지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좀 집중을 덜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내일 마우스 관리하시는 분이 뭔가 피드백을 주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다시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대학원생 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좀더 포인트를 이제 그 렉처, 면역 렉처를 보는 부분에 신경을 썼었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전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수업 자료만을 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면역학 이뮤놀로지 원서를 들고 와서 이거를 요약한 요약본이 이제 수업 자료였기 때문에 이 수업 자료를 보다가 이해를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책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것 같다.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고, 어제 얘기했듯이 오늘은 최소한으로 이제 그 실험, 면역 렉처를 실험실 안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은 최소화를 했었고, 이제 실험을 담당 이제 봐서 보고 있을 때는 온전히 실험에만 포인트를 잡아 집중을 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끝나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가지는 못했었고, 내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 토, 일, 월, 월요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4일 동안 내가 온전히 시간을 좀 잠을 줄여가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내 도서관을 간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면역 렉처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괜찮다고 싶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이게 루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1시쯤에 와서 빨리 영어 말하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일기를 영상을 남기고, 뭐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한 뒤에 잠을 자는 그런 루틴으로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지금 내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닐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오늘도 고양이들에게 오전 오후에 실험실 가면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서 이제 밥을 챙겨줬는데, 그 꼬맹이가 있었는데 혼자 다니던 걔가 이제 약간 성장을 했는지 영역을 넓히 는것 같다. 그리고 걔가 꼬맹이였을 때그 까만 고양이를 좀 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검은 고양이는 계속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그 새끼 고양이는 엄마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걔는 계속 울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다. 그래서 저러다가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기 영역을 또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도 들고, 며칠간 내가 주던 밥자리에서 사료가 많이 줄지를 않았었는데, 혹시 저렇게 따라다닌다고 혹은 검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닌다고 밥을 못 먹고 그렇게 돌아다닌 건 아니었을지 걱정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그것도 신경을 쓰면서 사료 위치나 이런 걸좀 줘야 될것 같다. 그냥 나한테 잡히지, 씨. 그럼 좀 따뜻하게 배불리 맘 편히 있을 텐데. 기회가 되면 좀 그러고 싶다. 하여튼 그랬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돌아와서는 진행을 했었고,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한 거는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백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영국에서 뭐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그 백신 에 대해서 유럽이 상당히 초반 계획에 차질이 걸리는 바람에 그 백신에 대한 효용성이라고 할까,
이피카시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유럽 지도자, EU 지도자들이 많이 펼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뭐 스코틀랜드 쪽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피카시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리스크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뭐 발표가 있었어서 굉장히 초반에는 이제 EU 아니 영국, 잉글랜드 총리, UK 총리 보리스 존슨이 굉장히 몰렸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기사, CNN 기사였다. 오늘자 기사였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내일인가? 내일부터인가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게 된다면 뭔가 주식시장이나 혹은 뭐 그런 것에서 좀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막상 또 유럽인들과 이제 아시아 쪽,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피카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둘다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백신에서 그러면 상당히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스포트를 받는 거지만 만약에 유럽 쪽에서만 결과가 좋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결과가 없거나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그거대로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이런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영어 발음의 연습이었고 오늘은 이제 루틴으로 일기 사자성어 사과도 다 했고 이거 끝나고는 스트레칭 겸해서 운동을 잠깐 할 거고 자기 전에 뇌새김까지 하며 자면 될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렉처 보는 것은 최소화를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내일도 그렇게 해보자.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2월 25일 오후 11시 55분. 오늘은 여기서 끝.